이스라엘 땅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너무너무 악독했는데 그에게는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집안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의 집안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바알 신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여호람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여호람이 죽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에 큰 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인 아달랴가 슬픔에 잠겨서 가족들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흑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참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 이 전체를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자신들의 손자를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비참한 살육의 현장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라는 왕자를 숨겨서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키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살얼음 판일까요? 걸리면 죽습니다. 잡히면 끝이 납니다. 다윗 왕조를 이어갈 유일한 요아스 왕자가 성전에서 숨어서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탄압받으면서 겨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7년 되는 때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아스 왕자에게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더불어 신앙을 신앙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과연 요아스와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그가 존재했을까 생각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대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영적인 인물 많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대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그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멘토를 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영적 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멘토, 지도자, 스승이 있습니까? 요아스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존경하는 여호야다의 요청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립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것을 계획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가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 세를 거두어서 여호와의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으로 만듭시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23년 동안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얼마나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던지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만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니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어 수리합시다 라고 선언했지만 23년 동안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를 품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집이 바알신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유다 방백들이 거의 왕족들인데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들이 시집 와서 딸을 낳아서 그 딸이 자녀들을 낳으니 다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전부 대부분의 지도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아무리 개혁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해도 그 말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관심이 없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눈치를 주고 공격을 하니까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성전세를 내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왕이 생각합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었어요. 예전에는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지혜를 내어서 직접 성전 문 앞에다가 헌금함을 만들었어요. 거두러 다니지 않고 헌금함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로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했더니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에 예물을 넣잖아요. 오늘 요아스가 최초로 그렇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로 헌금을 드리니까 그 헌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고도 깨끗하게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커졌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다 동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기쁨으로 많은 헌금을 드리니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릇들과 집기들을 다 구비하면서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 요아스는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하고 예배하는 일을 힘을 다하여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복원은 예배의 감격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감격은 믿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여호와의 교회가 하나님의 힘이 되어야 예배의 능력을 얻게 되고, 예배의 능력을 얻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회복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열심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커졌습니다. 그들의 봉사의 힘도 놀랍게 좋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울 때 예배도 은혜롭고 믿음도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됩니다. 믿음도 회복됩니다. 그래요. 수십 년 동안 바알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소를 깨끗하게 만들고 나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아멘. 아멘. 아니, 요시야에게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계속 여호야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호야다가 좋아하니까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호야다가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을 깨끗하는 일에 만들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좋아하고 믿었던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그의 신앙이 흔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위험한 일을 만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좋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저분이 좋아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저 권사님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 권사님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시작할지라도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꾸지 못하면, 신앙을 홀로 서기 하지 못하면 위험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뱀꼬리처럼 비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부모가 좋아하니까, 우리 삼촌이 좋아하니까 겨우겨우 따라다니는 신앙으로 서게 된다면 우리도 용두사미처럼 비참한 신앙생활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삼각관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는 항상 삼각관계로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에게서 큰 영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도 빨리 습득하는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요아스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여호야다를 생각하면서 그가 집중하여 신앙생활했는데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 좋은 일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별력과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행동인지를 돌아보는 삶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아스가 여호야다만 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여호야다만 있으면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여호야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나니까 힘 있는 방백들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바알신을 섬겨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세라신을 섬겨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아첨하는 말을 자꾸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고,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누구에게 말을 듣는지는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때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믿는 부모의 말을 들을 때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고 그 사랑하는 여호야다가 떠나고 나니까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 시작하는 그 말을 듣고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성전을 지어나가며 기뻐했던 그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아스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전에 살아가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예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아스는 힘 있는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더 이상 예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오늘 요아스는 하루아침에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점을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뛰어난 방백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힘 있는 자를 보았습니다. 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선택하면서, 아, 이 나라가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생각하며 바알의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를 떠나지 않지만 늘 자신의 권력과 부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펼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한 발은 세상을 늘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엉망으로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잘 될 것인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단이 되겠습니까? 좀 옆사람 보시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서 소주 잔을 들 때 콜라를 들고 쓸 수 있어야 된다. 상갓집에서 다 절하고 있을 때 우뚝 서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쫄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 영안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라, 너 신앙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 어디에 도망갔냐? 돌아오라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요아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돌아오세요. 왕이시여 돌아오세요. 그러나 요아스는 돌을 들어 성전에서 그 스가랴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랄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가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그가 하나님이 마음에 떠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질 때는 결국 돌을 들어 가장 중요한 은인인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화려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곳에는 수많은 신앙인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파멜로 가는 바알의 중독증을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을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불행한 삶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이 용두사미 인생, 용의 머리를 가졌으나 마지막은 뱀의 꼬리가 되는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의 눈, 신앙의 행동,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홀로 설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요아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던 여호야다는 떠날지라도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서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면서 일평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다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가질 때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잘했다, 뜨거운 신앙과 순수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합시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한번 믿는 신앙 대충대충 하다가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정말 맞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확한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행복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